근본 원리가 우주의 중심이면 실천 법칙은 현상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 하실 때 몰라 하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희노애락 탐진치 상태에 있건 몰라 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주의 중심과 통해버려요. 치우치지 않은 우주의 중심 자리랑 딱 하나로 계합합니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자명한지 저게 찜찜한지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명한 걸 자명하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공 안에서 중심을 잡으신 거예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딱 중심. 시공을 초월한 중심, 시공 안의 중심. 그래서 중용책이 이거 다 해서 그냥 가운데 중자 하나예요. 중. 중용이란 책 이름이요. 중화가 중용이 아니고 중화가 다 해서 중이고 용은 평상시에 항상 쓰라는 거죠. 항상 중을 잡아라 해서 중용이에요. 그 중을 잡는 건 시공을 초월한 중, 희노애락이 없는 자리 알아야 되고 시공 안의 중, 희노애락을 쓸때 양심에 알맞게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써라가 이게 시공 안의 중을 조화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 중도를 걸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중용의 중이 불교의 중하고 중도랑 같냐 다르냐 유교 거니까 세속적이라서 중용의 중, 그러니까 불교의 중도만 못할 거다는데요. 미안한데 초기 불교의 중도가 유교의 중용을 다 포괄을 못합니다. 대승보살도의 중도만이 이 유교의 중용과 통합니다. 아쉽게도 니까야에 나오는 모든 중도의 얘기가 보살도의 중도가 아니기 때문에 열반에 들어가는 길의 중도기 때문에 출가자의 중도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중용에서 나온 중도가 훨씬 높은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중용에 아공, 법공, 구공이 다 설명돼 있어요. 아공, 탐진치 있기 전 자리를 찾아라. 거기가 중이다. 시공을 초월한 중심 자리다. 열반 사상이죠. 아공, 법공. 그런데 거기서 천하가 다 나왔다. 왜? 그 중이 천하의 뿌리라고 했으니까. 천지 만물이 거기서 나왔다. 법공. 구공. 거기에 이니에지 신이 들어있어서 본성만 잘 따르면 그 길만 걸으면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딱 중도를 걸을 수 있다. 도를 잘 걷는 걸 중도라고 그래. 도에 적중했다는 거. 도에 딱 알맞게 적중해서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 자, 중용 1장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대승불교 다 나옵니다, 여기. 아공, 법공, 구공. 그렇게 해서 양심이, 보리심이, 중생심을, 희노애락을 이기기만 하면 조화가 펼쳐진다. 근데 이 조화는 뭐냐? 중용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이 조화라는 건 천하에 두루 통하는 길이다. 어디 가도 통하는 길이다. 우주 어디 가도, 육도윤회 세계 어디 가도 통한다. 이겁니다. 불교식으로는. 유교식으로는요. 오랑캐 땅에 가도 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용에서는 중국 사람들한테 설한 거니까 중국 사람들 사고에서 제일 먼 데가 뭐예요? 오랑캐 땅이요. 오랑캐 땅에 가도 통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중용이. 이 얘기는요, 외계인들하고 만나도 통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통한다는 거예요.